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 박승영입니다. 네. 네. 이제 뭐 추석이 내일 모레네요. 네. 네. 추석 한가위. 네. 네, 그런데 네. 어제 제대 뉴스 보니까 네. 아, 울산 같은 게 포항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제법 많다. 글쎄 말이에요. 아, 네. 진짜 걱정이에요. 어제는 큰 탈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네. 넘어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알고 봤더니 특히 이제 포항 지역에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아. 피해가 엄청나서 진짜, 예. 빨리 예, 뭐 그분들한테 뭐 추석 한과 얘기하기에도 좀 미안할 정도인데 네. 빨리 좀 복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셨다가 10분 만에 물이 찬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분도 진짜 안타까워. 아, 진짜 끔찍하죠. 예, 10분 만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찰 정도라 보면은 상상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걸 뭐지 경비실에서 방송을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나 안타까운 거. 네. 그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네. 내려갔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두 분은 하여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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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3시간 만에 네. 사투를 벌인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안 됐습니다. 자, 오늘 첫 주제는 우리 박사님이 잡으신 주제는 이 시민단체 지원 문제인데 네, 유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막 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도 좀 긴장을 했는데 네. 이 또 목소리를 높여야 할 주제가 네, 전 조용히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은 또 목소리를 코너입니다. 예. 네,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 한국 정치가 지나치게 권력 중심적이죠.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된다. 너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극단화된 이 양대 진영 논리가 우리 정치판을 좌우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치도 여론도 모든 것들이 다 양극화돼 있다. 이런 부분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그나마 좀 대안이 시민단체였습니다. 그렇죠. 시민단체. 맞습니다. 예, 예.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 또 곳곳에 맞춤형 시민단체들 이를테면은 네. 뭐 여성 지원이라든지 또는 네. 장애인들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곳곳에 엄청 많습니다. 네, 네, 네. 정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좀 일부 받고 받아서 지원을 또 하는. 이제 오래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고 네. 이거를 또 더 좋게 아예 그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현실화했어요. 누가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같이 가는 겁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치고 시민단체가 발전되지 않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발전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5월에 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총리실 안에 네. 시민단체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하면은 예. 각 부처에서 돈을 내려보내서 각 맞춤형에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거든요. 네네.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없애. 왜? 보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북에. 언제부턴가 일부 시민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의무를 상실한 채 정치 권력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아.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 여기에 발맞춰서 아예 이 대통령령 자체를 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음에 안 드는 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 헛돈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감사원까지 나서서. 감사원도? 감사원. 왜 껴요 또? 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겠죠. 감사원이 나서서 네. 각 부처에서 제대로 돈을 줬는지 잘 썼는지 예. 적당한지 지금 예.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에 발전해왔던 시민단체 활동의 발목을 잡는 네. 시행령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만 마음먹으면 그냥 폐지하는 거죠. 네. 그럼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장애인이라든가 그 보조금으로 그 생활했던 분들 네. 임대료라든가 이거 냈을 텐데 그게 문제죠. 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동안에 다 하지 못했던 것들 네. 또 잘못하는 것들을 견제하고 또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자원봉사를 짓겠어요? 이거 시민들한테 이건 성금 모으기도 쉽지 않죠. 아, 성금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맞아. 그 단체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데 그걸 다 성금을 어떻게 합니까? 아,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는 역시 윤석열 정부다운 그런 정치,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마저도 이제는 된서리를 맡고 있다.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무슨 선거라든가 뭐 권력 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그건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밑에서 그죠? 네. 밑에서 이런 시민사회 단체들이 풀뿌리 조직들이 딱 받쳐줘야 받쳐줘야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각 동네 커뮤니티 소모임 뭐 그리고 그것이 시민단체로 표현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마디로 그 짓밟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최근에 뭐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뭐 잘 네. 아시겠습니다만은. 중앙 권력만 가지고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 지원은. 그럼요, 그래서 예. 각 지방의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야, 하죠. 예. 함께 가면서 중앙정부가 못하는 걸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으면서 함께 또 그 지역과 현장에 맞는 그런 업체들과 함께 하면서 말 그대로 주민의, 국민의 뜻에 따른 정부를 펼쳐나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시민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보석과 같은 존재인데 마음에 안 든다. 없애버려. 대통령 시행령 자체를 폐지하는 수술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지방자치 제도하고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유럽에 잘 아시기면 스위스 같은 경우 꼬민이라도 왜 하고요. 형태가 다 있잖아요. 네, 실제로 네. 캔톤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자라서 그렇게 이게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근간이고 그렇습니다. 네. 내 생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실상 그 정치 현장인데 이거를 지원을 안 해주겠다. 네. 그도 일부 정치화돼 있다. 이런 비판. 일부 정치화되어 있는 집단은 대학사이고 언론이죠. 언론. 핵심을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일부 그 단체에 있다고 해서 그걸 책임 자체를 폐지한다. 일부 군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 없애버려. 이런 어떤 발상 자체부터가 지극히 위험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시민단체, 한국 시민사회의 네. 발전상이다. 그런데 뭐 문화일보나 이데일리는 참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일부 시민단체가 일탈을 했다, 문제를 키웠다. 아, 참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죠. 네, 문화일보는 뭐 특정 색깔을 갖고 있는 신문이니까 예, 예. 뭐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런 집단들 많습니다. 예. 예 한겨레 신문 사설을 좀 우리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칼럼이군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네. 협동조합법은 각 정부마다 그때 그때 법이 제정이 되고. 이것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반을 둔 법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확대 개편된 거죠. 이 촛불 시민 모임, 또 페미니즘 소모임, 주민 독서 모임. 주민 독서 모임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준 거라고. 지역에서는, 그럼요. 그래.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이런 걸 다 폐지하겠다. 지원을 안 해주겠다. 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제 지방단체에서 돈을 네. 받든지 아니면은 자원봉사를 하든지 해라. 중앙정부는 끝. 이게 저항이 난 전 세게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저항이 나와도 이런 방법이 없죠. 시행령 자체가 없는데요. 어떻게 저항합니까? 선거 때? 아니요. 선거 많이 남았습니다. 가을에 이제 촛불 집회할 때. 네. 그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집정 민주주의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목소리의 터전을 그렇죠. 폐지하지 마. 분노의 목소리가 응집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죠.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잘 좀 해서 같이 협력적으로 관계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이런 시민단체가 많고요. 또 발전시켜야 할 시민단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작은 정부의 그 역할은 다른 부분에 좀 더 공공부문, 준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논리고 상식이거든요. 함께 폐지를 해보겠다. 내가 보기엔 자체는. 생각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네. 그 자체는 진짜 역사를 저는 거꾸로 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시민단체가 뭔지 잘 몰라. 시민단체 활동을 해본 적은 없겠죠. 그죠? 시민사회단체에서 뭐 정부 보조금 그 받아서 뭐 이상한 데 쓰는 거 아니야. 감시만 하는 거야 그냥. 얘네들 눈먼 눈 먹네 뭐 이런 식으로. 오세훈 시장 이 양반은 무슨 시민단체 ATM이라고 이건 뭔 소리예요? 시민단체 ATM. 서울시장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시장일 겁니다. 뽑혔구나. 이걸 ATM이에요, ATM. ATM 기계라는 거예요? 네. 돈 거기서 빼낸다 이거죠? 네, 네. 나라 돈 빼먹는 팀. 그래요? 봅시다. 오세훈 시장 어떻게 행정을 펼치고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우리 철저히 감시해 봅시다. 누가 ATM인지 한번 보여하죠. 또 무슨 뭐 르네상스 뭐 디자인 뭐 그런 것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이제 사실 전국에 수천 개 정도 되거든요. 예. 크고 작은 지원을 받는 단체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공청회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게 민주적인 과정이고 윤 대통령이 말한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는 재정비를 하고 네. 또 여기는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하려면 더 지원해 주면서 이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대통령 권력이 해야 할 일인데 네. 공청회 한 번 없이 거의 열흘 안에 입장을 밝히라. 밝히지 않으면 찬성하는 것을 알겠다고 밀어붙이는 이 방식은 네. 성주의 싸대기지 새벽에 네. 밀어붙이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 자체는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네.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해나가면서 이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런 해도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저 채팅방 좀 읽어보겠습니다. 키영님, 봄의 왈스님, 이혜선님, 송동화님 뭐 그런 분들 해주셨고요. 독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뭐 꼬마사랑님, 난초의 향기님 계속해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인내처님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정유성님, 권혜님, 견혜님, 너무하다, 법도 없다. 마리나님, 이향나님, 무지하다, 욕 나온다. 권혜님, 부패한 검사들이 썩어버린 언론 대한민국 다 뒤집는 김건이다. 김종 박사님, 박사님 잡혀간다고 조심하라고 김종욱님이.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명희님 뭐 계속해서 채팅방에다 글을 올려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이 댓글이 바로 공론화되고 여론화돼서 이것이 우리 세상을 움직인다. 다른 분들 보면서 또 얘기를 하고요. 이 채팅방에 글을 보면서 아, 저 생각이 맞아. 아, 내 생각이 틀렸네. 비교하면서 중요한 여론이 집단 지성이 형성된다. 참 세진님이 박상병 같은 분이 지상파에 안 보이는 것이 현 언론 지형을 잘 보여줌. 날카로우신 분이네 이분 진짜. 날카로운 분이야. 예리한 분이에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 들어볼까요? 두 번째 주제 어떡하죠? 네. 두 번째 주제도 화가 나는 주제. 아예 예. 조용히 있을게요. 그러니까요. 네. 자, 두 번째 주제 예. 주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소식인데 네. 이것도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보면 머리를 맞대볼 문제인데 이번에 이상민 장관이 큰 건 한 건 했습니다. 잘하면 참 좋은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상민 장관이 6일 날 특정 신문에 뭐 조선일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신문에 대기업 최소 3개 만개는 5곳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런 대학들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뭐 영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학고 함께 5년 안에 지방으로 이전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만대로? 아니요.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오바마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역대적으로 한 번도 이거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걸. 하여가다 하다 실패를 했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 시간에 그 신문이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온 입에서 막 애를 쓰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 타이밍에. 네. 자, 그런데 이상민 장관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임기 내 이제 대학 대기업도 선호곳, 그다음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대학교 특목고 이 세트로 묻는 거 이걸 패키지라고 그래요 본인도 패키지도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냥 기업에 맞게 아니 서울대학과 무슨 패키지 대학에 대기업에 가는 직장 그 저기 또 훈련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목고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발상부터가 저는 이게 참 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이 패키지를 넣어서 지방으로 가겠다 예. 괜찮아 지방으로 가자 그런데. 지방으로 이제 가면은 적어도 최소한 공론화가 된 상태에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관계 부처 장관하고 협의를 하겠다. 뭐야, 뭐예요, 이게? 또, 그것도 또, 이중도 국책 사업은 대통령이 하든지 장관이 나다니면서 브리핑을 해야 될 텐데,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했어요? 조선일보하고? 이거 뭡니까? 조선일보하고? 아니, 인터뷰에서 장관이 인터뷰를 했어요. 또 하나, 이 큰 사업을. 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당군 이래 가장 큰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 대기업 5곳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다 특목고로 지방을 이전하는 이렇게 큰 사업 보셨습니까? 이거를 아직까지 토론회 한번 공청회 한번 관계들하고 얘기 한 것 없이 그냥 신문사에 가서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터뜨렸어요. 이게 뻥치는 소리인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말고 하는 건지 진짜인지 저는 헷갈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똑같은 얘기야. 취약아동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말이야. 우리 국민들을 진짜 졸로 보는 것인지. 박사님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어. 저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이 얘기를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민들한테 우리 욕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아주 자기들밖에 모르는 정권이라는 것이 지금 박사님 네. 얘기에서 전 드러나고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전두환도 이렇게는 안 했다. 네, 안 했죠. 전두환도 이렇게 못했어요. 네. 각 주요 대학을 어떻게 지방으로 옮길 건지 주요 대기업을 대기업 본사를 옮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네. 진짜. 그것도 최소 3개. 최소 3개 어딘가 그럼? 그건 아직 말 안 했어요. 밑보인 대기업이지. 쌍방울 옮기겠다 이제. 쌍방울 밑보였으니까. 뭐 쌍방울이 뭐 대기업 수선하니. 대기업 그것도 20대 대기업이라고 하세요. 20대 대기업이니까. 또 아니 대학도 서울대학교의 지방 이전도 지금 뭐 20년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데. 서울대 현대 고대. 어떻게 5년 안에 그걸 부지라도 있어 지금? 5년 안에 이제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거죠. 계획을.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5년 안에 계획을 확정하는데 최소한 이것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의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 있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큰 거 한 걸 했습니다. 저는 이것만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네. 이것만 해도. 네. 그런데 국민들이 좀 말에 박수를 보낼 만큼 신뢰가 있어야 되죠. 한 번도 협의도 하지 않고.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인수위라든지 국제과제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농담입니까 진담입니까 어떻게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에 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네. 교육부 장관이 물러난 것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반성도 성찰도 네. 교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그 정도 볼까요? 세 번째 주제도 아주 흥미로운 걸. 세 번째 주제는 네. 우리 유 교수님 어제 나한테 네. 그 좀 재밌는 주제 하나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납니까? 안 나실 겁니다. 아마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네. 진짜 재밌는 주제가 있어서 이거 딱이다 어떡하지 왔는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네. 예.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예, 바락 오바마. 미국의 4대 연예 대상에 도전하고 있다. 뭐 이상한 얘기 같죠. 준비하시네. 우리 장비님께서 딱. 예, 우리 PD께서 정확하게. 오바마, 이거 이가시라고 그럽니다. 예. 이것을 4대 연예대상을 주는 말이 앞에 큰 문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에미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랜드 슬램에 도전한다.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 타임스의, 날짜는 안 나왔습니까? 영국의 더 타임스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미국 9월 6일자 보도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 이갓 EGOT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E가 에미상, 네. G가 그래미상, O가 오스카상, 네. 그다음에 T가 토미상.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다시 말하면은 TV는 에미, 음악은 그래미, 영화는 오스카, 그다음에 연극은 맨 마지막에 톤이거든요. 톤인데. 여기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가. 진짜 그런데 보니까 2006년에 오바마 네. 전 대통령이 네. 자서전 담대한 희망, 그다음에 아버지로부터의 꿈틀어가지고 2008년에 네. 오디오북을 낭독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영어 발음 들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영어 발음으로 우리가 리스닝 공부를 할 정도로 발음이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걸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미상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래미상을. 자, 일단은 그래서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미상 G는 받았죠? 네. 며칠 전에 9월 3일 날, 그때도 우수 내레이트 부문으로 네. 에미상을 받았어요, 또. 그래요?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TV에서도 내레이트를 했어요. 또 내레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연기를 한 건 아니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개는 좋아. 그러면 연극하고 영화는 좀 어려운데? 아니에요. 연극에 지금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연극에. 뭐냐면은, 이거 미국에서는 이 브로드웨이의 예. 해밀튼이라고 하는 미국 금국의 아버지. 이것을 지금 뮤지컬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소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해밀튼에 캐스팅될 가능성이 있어요. 부럽다. 캐스팅될, 그럼 캐스팅 돼가지고 만약에 상을 받으면은, 오! 드디어 이제는 연극까지도, T도 받아요, 이제는. 영화만, G만 받으면은 미국에서는 17명 밖에 안 되는
그 그랜드 슬램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석권할 수도 있다. 자, 17개의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14대 상을 받은 그랜드 슬램의 17명밖에 안 되는데 누구냐? 오드리 헵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예. 여가배우인데. 아, 그러세요? 멜 브룩스, 우피 골드버그 이런 사람 미국 역사상 17명밖에 안 되는데 혹시 오바마도 이런 주제를 더 타임스가 심어서 이번에 실어서 우리 유순이 맨날 한번 웃을 수 있는 사실 근데 좀 부러워요. 웃지만은 삼천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언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이렇게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또 그 자기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유롭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네. 또 국민에서 사랑받고 이런 게 참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 후에 이런 걸 좀 해보면 안 되나? 아니 뭐 이렇게 저런 뭐 네, 농담도 마, 농담도 많이 작고. 많이 먹는 상 뭐 그런 거 아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쓰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폭탄을 많이 먹나 이런 거 상 뭐 그런 네. 거 예 그래서 이 화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네. 미국도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네. 예, 활동하면서 기존 정치에 저는 네, 떠났어. 할 때 버락 오바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미셸 오바마가 생각이 나요. 아, 더 똑똑한. 미셸 오바마 생각하면서 저는 김건희 씨가 생각이 나. 비교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 또 미셸 오바마 흑인 뭐 인권 운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우리 한국에는 DJ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 그리고 또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그런 분들 생각이 나요. 네네. 이렇게 훌륭한 퍼스트 레이디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퍼스트 레이디 이분은 이분은 말이죠. 뭐 요만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조용히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방금 뭐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대통령의 뭐 영부인들도 훌륭한 대통령 옆에는 항상 훌륭한 영부인이 있었죠, 그죠? 대표 그 유유상종이군요. 대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일심동체라고. 그래서 예. 오바마 대통령도 그 담대한 희망이라고 하는 그 책이 네. 여기 있는데 거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내를 얘기한 걸 쭉 들어보면은 사실은 자기한테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내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아, 미셸 오바마. 미셸이. 그러니까 하면서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다 터보시면서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손을 잡아준 사람. 이런 것 정도. 그러면서 지금 또 미셸은 차기 지금 대선 주자로도 지금 그런다고 했어요. 본인은 지금 극구 안 한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미국에 존경을 받는 영부인이 있었습니다만은. 미셸 오바마가 위일 고우라 그래서 우리는 간다 이거죠. 아무런 네. 장애가 있어도 간다. 네. 그런 유명한 워딩이 있었던 네네. 기억이 나는데. 뭐 책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예, 하여튼 뭐. 너무나 너무 부러워요. 네. 마지막 우리나라 저는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은 어느 정도 이런 반열에 올라갈 뭐 희망과 근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 재밌는 얘기를 쭉 해나갔는데 네. 마지막에 굉장히 기빠지는 얘기 국내에 들어와서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게 만들면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우유정 교수님이 와서 기다리십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힌 홍삼을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